에어컨으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랩 협박통합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뉴럴 스파스 복셀 필드라고 작년 뉴립스 스팟라이트로 선정된 논문을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막스 플랑크랑 페이스북 하에서 같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기서 나온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넓프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장하는 거는 여기 스파스 복셀 필드라는 걸 활용을 했더니 또 넓프보다 더 빠르게 더 좋은 퀄리티의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할수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렌더링 스피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거의 한 40배 정도 더 빠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적용됐는지 다음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럴 렌더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최근에 이제 널프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를 많이 했지만 노벨뷰 신테시스를 할때 기존의 이제 그래픽스 방법으로는 안 되던 거를 이제 뉴럴 씬 레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뉴럴 렌더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훨씬 성능 면에서 개선시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널프 모형을 잘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최근에는 임플리시트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은 이제 대부분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제 스페이셜 로케이션이나 아니면 레이 디렉션을 이제 입수로 넣어주고 어떤 임플리시트한 펑션을 지나고 나면 그거에 해당하는 컬러와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구해주는 그런 이제 F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임플리시트 펑션을 구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각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가중치와 컬러를 합해서 이제 각 픽셀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논문이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서피스에 대해서 렌더링하는 방식인 요 SRN이라는 방식과 뒤에 있는 널프 그리고 두 가지 방식과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연구를 비교하면서 이제 한계점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SRN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해당 씬에 이제 서피스를 유추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면을 좁혀가면서 이 서피스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유추하고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결과인데 이게 선생님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봐야 될까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돌아가는 영상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사람 얼굴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서피스를 렌더링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보이듯이 이게 렌더링을 할때 이게 3차원 이렇게 서피스를 유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캐패시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걸 찾는 어려움 때문에 좀 되게 블러한 영상이 나온다, 블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전체 볼륨 렌더링을 하는 이제 널프 방식도 하나의 다른 갈래로 있는데 널프 방식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샘플링 진행된 거를 이제 쭉 이렇게 합쳐서 레이 마칭을 통해 가지고 하긴 하지만 샘플링하는 방식 자체도 그렇고 얘가 이제 스파스 앞에 세미나에서 발표했듯이 포스 샘플링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임포터스 샘플링 두 가지를 진행하는 샘플링 방식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볼륨 렌더링 자체가 굉장히 타임 컨슈밍하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저자가 800x800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렌더링을 진행했을 때 30초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렌더링만 진행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널프를 돌려봤을 때 한 6시간 정도 학습하는 데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집 만에 정도 돌리는데 그거를 나눠보면 한 장당 한 15초?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앞뒤로 뭐 이것저것 더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합당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기서 이제 왜 시간이 오래 걸릴까를 이제 분석해, 여기서 낸 아이디어는 이제 샘플링을 할 때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사실 널프나 이런 방식이 고려를 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샘플링이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이걸 다시 다 더하는 과정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컴퓨테이션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샘플링하지 않고 실제로 물체가 있는 부분만 샘플링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스파스 복셀 필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비어있는 공간을 추정할 것인가 해서 이제 오브젝트의 리스, 디프니스를 이제 추정을 해서 그걸 이제 가이드로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네, 근데 공항이 서브에서 이 파인 널프랑 펄스 널프를 넣어가지고 펄스도 레이를 나눈 다음에 네. 파인 널프에서 펄스 샘플링을 하는데 네. 그걸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그런 주장. 일단 먼저 콜스 샘플링은 항상 먼저 들어가야 이제 파인 샘플링을 할 수 있으니까 컴퓨테이션이 일단 두 배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를 더하는 방식에서도 그 콜스 샘플링이랑 파인 샘플링 두 개를, 파인 샘플링 할 때는 또 두 개가 겹쳐있는 문제잖아요. 세 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세 배라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사실 바로 이제 임폴터스 샘플링으로 하면 3분의 1로 컴퓨테이션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사실 더 주장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상 만약에 서피스가 확정이 되면 그 뒷부분 아예 고려를 안 하거든요.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쳐낼 걸 많이 쳐낸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약간 파인할 때 콜스에서 학습이 처음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스에서 찾아낸 값들을 기준으로 파인 샘플링할 샘플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예 파인이 사실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 버려지는 연산이 좀 많은 게 좀 문제예요. 콜스에서 그 한 값을 토대로 파인 샘플할 샘플을 보는데 초반에는 어떤 학습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샘플링 포인트, 그러니까 비어있는 스페이스에 대해서 최대한 샘플링을 피하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그래서 제안한 게 이제 스파스 복셀 필드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복셀 필드로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전체 파이프라인인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복셀 그리드를 먼저 예상을 한 다음에 각 복셀, 그러니까 레이를 쭉 꺼서 이 복셀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어그리게이션해서 얘네를 인풋으로 넣어서 얘네를 다시 합쳐서 프레딕트 이미지 한다는 건데 과정 다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만약에 샘플링 포인트가 잡혔을 때 복셀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는 이제 뒤에 넣어주는 그 네트워크 이제 거기서 안에 있는 걔를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하냐 하면은 복셀에 각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꼭지점이 있을 텐데 꼭지점에 있는 점들을 P1부터 P8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꼭지점에 있는 값을 가지고 G라는 임베딩을 한번 거칩니다. 각 꼭지점에 이제 임베딩들이 쌓이고 그 임베딩을 이제 트리 리니어 방식으로 이제 가운데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가운데 그 만약에 중간에 어떤 포인트를 샘플링을 했다면 그 포인트에 있는 값을 임베딩을 구해주게 되고요. 그 임베딩을 이제 다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그 포인트에 있는 값을 결정해주, 그러니까 포인트로 이제 넣어줄 인풋을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 거 만약에 이런 복셀이 있고
복셀의 각 포인트들, 그러니까 꼭지점들을 P1부터 P8이라고 했을 때, 각 포인트들의 이제 인베딩을 만들어주고요. 실제로는 32D면적짜리 인베딩을 만들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P포인트를 이제 샘플링으로 잡았을 때, 트리 리니어 방식으로 이 P 값을 정해주고, 그거를 이제 함수의 인풋으로, 아, 요거를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번 더 거쳐서 함수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살펴보니, 만약에 요, 제일 처음에 인베딩 뽑는 방식이 그냥 그대로 이 아이덴티티로 뽑아놓고, 요 뒤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넓혀 쓰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으면, 요 식이 이제 넓혀랑 똑같아지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각 포인트에서 뽑아내는 것들이 이 값이 바로 이제 컬러랑 이제 임폴턴스를 뽑아내는 경우가 되면은 이건 이제 뉴럴 볼륨이라고 하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한 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샘플링 포인트가 되면 각 점에서 이제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이 샘플링 포인트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볼륨 렌더링 부분인데요. 질문이. 어, 네.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넓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페이지에 시드. 앞 페이지. 네. 아, 그. 어, 이거, 네. 여기 보니까 저, 이것도 MLT를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세터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되는 F 네트워크가 인풋으로 받는 게 원래 넓혀 같은 경우에서는 키 포인트의 작도랑 웨이트 액션이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좌표가 아니라 그 지점에서 인베딩 32D면적짜리 그게 들어갔나요? 어, 네, 맞습니다. 32D면적짜리 인베딩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어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값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아까 전에 좀 제너럴라이즈된 버전이라고 얘기할 때, 네. 넓혀랑 같다고 한 부분은 저 인베딩이 그냥 아이덴티티 맵핑으로 좌표를 그대로 맵히면 넓혀랑 같다. 어, 네, 네, 맞습니다. G가 그냥 좌표를 그대로 뽑아내면, 이러면, 요 값이 그냥 요 카이까지, 카이라고 하는 건 맞나요? 요 어쨌든 트리 리니어까지 한 게 이제 그냥 그 점에 좌표가 되어버리잖아. 그 좌표를 이제 인베딩 한 게 되니까, 그럼 이제 넓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뭔가 넓혀는 그냥 그, 딱, 우리가 원하는 지점과 레이 디렉션이 있으니까, 뭔가, 볼륨 렌더링 식이랑 뭔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인베딩을 한번 거쳐서 그 포지션이 아니라 그 뭔가 포지션에서 뽑아줘야 하는 인베딩을 레이 디렉션이랑 같이 넣어주니까 네. 뭔가 물리적인 의미가 조금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저자들이 저 인베딩에 어떤 게 인베딩 어떤 정보들이 학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나요? 저 G라는 인베딩 어떤 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상상이 안 가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지는 제가 상세히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뒤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그러니까 인베딩이 안 들어갔을 때보다 일단 확실히 성능이 좋아지는 걸 일단 보여주기는 하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논문이 뒤에 여러 가지 태스크로 이제 제너라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몇 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나믹 씬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멀티 씬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제너라이제이션이 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위해 사실 좀 디멘션을 넓힌 게 아닌가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다른 방식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컨디션을 줘서 그런 정보를 넣어주는데 얘는 그냥 각 점에다가 그냥 다 그걸 뿌려버린 게 아닌가. 약간 인플리시트 방식이라나 그 이런 네, 이런 넓혀 같은 인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원래는 그 P라는 점에 대해서 컬러랑 볼륨 덴시티 이런 것들 예측하는 함수였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하이디면서 그 픽셀 딱 정확한 위치, 복셀 딱 공간상의 그 정확한 위치에 픽셀 그 좌표 말고도 뭔가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라는. 3D 볼륨을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저게 약간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조금 인베딩을 인풋으로 넣는 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나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또 논문을 읽어보다가 관련 내용 있으면 나중에 IP에 올리면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볼륨 렌더링 쪽을 할 건데, 볼륨 렌더링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럴프 때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당하는 샘플링 점들에 대해서 쫙 합치는 방식이잖아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다시피 이제 복셀 가지고 이제 정보를 어그리게이션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복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복셀들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 한 거를 이제 레이 마칭을 하겠다.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이게 지나가는 건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여기서 AABB라고 Axis Aligned Bounding Box라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옥트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하이어키컬한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AABB가 이 복셀 안에 들어있다. 그냥 이거 그냥 Axis보다 크고 작고 맥시멈 미니값 사이에 있다. 이걸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셀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또 비교하고 하면은 사실 이게 뭐 n 3승계가 있어도 그냥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문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은 리얼타임으로 가능한 정도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마칭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이제 널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스파스 샘플링이죠. 유니폼하게 쭉 뽑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프로버빌리티에 조금 더 이렇게 중점을 맞춰서 임폴턴스 샘플링을 다시 진행하는 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복셀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샘플링을 진행하겠다. 그 겹친 애들에 대해서만 진행하겠다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그러니까 레이가 쭉 지나갈 때 먼저 복셀과 겹치는 요 점들을 무조건 다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샘플링에 대해서, 요 겹치는 복셀 정보에 대해서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샘플링을 좀 더 해주게 됩니다.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샘플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복셀은 안 들어있으면 천에서 그냥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샘플링을 더 진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프에서 진행했던 거랑 비슷하게 요 각 점의 중심점들과 요 갭을 통해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그 트랜스미턴스 계산해가지고 컬러랑 이제 웨이티드 썸 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애초에 그 복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복셀에 속해 있는지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르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복셀을 읽는 것만 좀 어블리게이션 했는데 네. 제일 이제 학습 시 초기에는 그거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불안정하지 않나요? 불안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복셀을 굉장히 크게 잡아놨고 이제 점점 이제 점점 세밀한 복셀로 더 쪼개가면서 일단 학습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뒷부분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아마 피규어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주 스파스하게 10x10x10 10개를 이제 복셀을 잡아놓고 얘네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여기는 진짜 비어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만 빼고 프루닝을 해내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로 쪼개는 거죠. 그럼 이제 8개씩 각 복셀마다 더 세밀한 복셀을 잡아서 또 그 과정을 진행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복셀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문에서 언급은 없었는데 복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셀 정보를요? 네, 근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복셀 정보만 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 네 그런 거 원래는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런 걸 비교하면서 넓게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삼고 이게 뭐 같이 써도 상관없지만 딱 썼을 때에 문제점 네. 아 사실 이제 용량 부분에서도 뒤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 텐바이크가 천 개 복셀로 시작을 하고 사실 중간에 이제 없어지는 거를 빼더라도 스테이지 한 네 번 정도 진행하고 이제 터미네이트 한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었고 용량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정리를 한번 하는데 대략 한 16메가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 포함해서 네트워크랑 이제 복셀 정보 다 들어간 그 내용이 16메가 정도가 이제 맥스라고 하고 널프가 한 5메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널프랑 비교해서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비디오가 3차원 정보를 다 저장하는 거에 비교해서는 네. 이건 이제 뉴럴 렌더링하는 방식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가 이제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그 추가도에 대한 정보고요. A를 처음에 1로 설정한다는 거니까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보가 논문에 좀 설명이 좀 빈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할 때 배경 정보에 대한 학습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브젝티브니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배경은 오브젝티브니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 배경 정보는 그냥 C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러너블하게 만들어서 한 값으로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A 값을 넣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추가하면은 추가하고 그 벽 뒤에 있는 건 그냥 컬러 하나 이렇게 잡아오도록 학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보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샘플링을 진행한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복셀 바운더리 포함해서 이제 샘플링을 진행한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또 관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 누가 봐도 요 부분이 서피스구나 요까지 되면 이제 그 뒤에 정보는 안 보이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도달하고도 사실 학습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뒤에 부분이 점점 뭐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막 더 안 보이게 하려고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렌더링 할 때 만약에 요 이후가 되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해 이런 중간 과정을 하나 넣어줍니다. 이게 사실 P가 뭐예요? 아 P가 그 포지션입니다. 아 사실 X. 네. 사실 P라고 적으면 안 되고 좀 다른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Z 값 델타 이 값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얘는 좀 거의 끝. 까지 와서 그렇지만 만약에 되게 일찍 되는 경우면 뒤에 컴퓨테이션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좀 많이 세이브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스텀인데요. 널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렌더된 컬러랑 실제 컬러랑 두 개 사이에 이제 로스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베타 디스트리뷰션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베타 그 디스트리뷰션의 0.5, 0.5 넣은 값이 이제 여기 빨간색 이런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얘를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나를 넣어줍니다. 아까 A가 추가도라고 했는데 추가도가 이제 0 아니면 1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서피스 정보를 더 잘 학습하도록 그러니까 빨리 터미네이트 되도록 아니면 확 0이 되든지 확 1이 되든지 서피스가 조금 더 빨리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넣어준 걸로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추가도를 0 아니면 1로 해준다는 건 약간 이 논문 자체가 뭔가 되게 서페이스만 일단 집중해서 빠르게 하겠다라는 리프를 가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반투명한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나요? 이게 아까 전에 몇 개 예시랑 논문에 들어와 있는 예시들 보니까 네. 이벨리에이션을 보여준 데이터들이 그 널프에서 딱 흰색 배경에 딱 오브젝트만 중간에 있는 그런 가상 데이터잖아요. 네네. 그 아마 널프에서 LLF 같은 리얼 월드 데이터도 아마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여기선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좀 안 했는데 네. 혹시 리얼월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반투명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서페이스 위주로 보는 투명도 0-1로 레귤라이즈 해주는 거 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뒷부분에 이제 요거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라이트 정보에 대해서 학습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딱 보여줬던 게 좀 반투명한 아니면 좀 반사가 좀 있는 면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걸로 여기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자도. 약간 볼륨 렌더링의 그거였죠. 이론적인 거를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빠르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서페이스만 일단 서페이스에 집중해서 한 것 같아서 그건 뭔가 리얼월드에서 좀 잘 리얼월드 데이터에 안 들어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글로시 매터리얼이나 아니면 세미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반사되는 것 같은 경우는 탭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레이어가 접속돼 있잖아요. 하나의 뷰 디렉션에서. 네네. 그래서 탭스가 스파스 지금 여기서 한쪽 이 뒤는 없을 거다라는 가정을 쓰는 순간 왜냐면 유리 예를 들어서 거울 같은 거 반사된 거는 거울 서피스 뎁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뎁스가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반사됐으니까 이 반사된 거리만큼은 저 뒤쪽을 펴줘야 되잖아요. 그 뒤에는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 애초에 스파스 복트리 구조를 쓰고 그 다음에 요 레귤라이저하고 얼리 터미네이션 다 쓰는 순간 그런 레이어드 된 뎁 쓰는 과정을 안 하겠다는 이유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논문의 피규어를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리얼월드 데이터는 거의 리얼월드가 없어요? 리얼 데이터는 딱 한 장 정도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흰색 대비랑 오브젝트만 다 가운데서 리얼월드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씌워서 오브젝트만 따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트레이닝 쪽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처음에는 큰 복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다가 점점 이제 필요 없는 복셀을 이제 잘라내고 임포턴트한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복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볼륨을 딱 잡아놓고 그거에 10개로 딱 나눈 복셀을 일단 이니셜라이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x10x10, 1000개짜리 복셀을 잡아놓고 16분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코어스한 실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정보를 좀 입력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워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그러니까 G uniform, 그러니까 uniformly sampled point에 대해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다 더해도 작다 값이 맞아요 다 더해도 아 민값입니다. 민값이네요. 밑에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G가 이제 16 곱하기 3이라고 된 걸로 봐서는 전체 요 한 복셀을 16, 16, 16으로 다 쪼갠 다음에 그 값들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인베딩을 구하는 거고 시그마도 어큐펀시 되는 거였나? 시그마가 네. 네. 어큐펀시 되는 거였나? 네, 어큐펀시 낮게 나오면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값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어큐펀시가 0에 가까우면 맥스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큐펀시가 만약에 1에 가깝거나 뭐 값이 커지면은 그러면은 저 익스포넌트 값이 익스포넌셜 값이 작아질 거. 네. 근데 가장 작은 거가 감마보다 크다는 게 네, 맞는 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큐펀시가 다 작을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풀 없애버리겠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값으로 되어 있는 게 익스포네셜이니까 설명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값이 다 요 채워져 있는 오큐펀시가 일정 스레셜드보다 낮은 경우에 그 경우에 이 값을 이 복셀을 풀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시그마가 네. 그 복셀이 8개 복지점에서 트라이니어 그걸로 찾아낸 그 지점에서의 시그마 값인가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PJ라는 거는 그럼 8개 복지점 다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16개가 아니라 16개 상승. 아, 걔로 유니폼을 다 자기 쪽에서 그 내부를 다 지금. 16개, 그쵸. 16개 3층으로 쭉 나눈 다음에 각각의 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쭈르르르 계속 오큐펀시를 구했을 때 모든 값에서 다 오큐펀시가 일정 값보다 낮으면 얘는 좀 확률이 떨어진다, 채워져 있을 확률이 떨어진다 하고 그냥 프루닝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로 나와 있었던 거고 2500 스텝마다 프루닝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복셀이랑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복셀을 실제로 이제 반으로 다시 줄이는 과정은 5K, 25K, 75K니까. 그러니까 2500번 하고, 한 번 프루닝 하고, 한 번 더 프루닝 한 다음에 이제 복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루닝 하고, 그러니까 프루닝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잘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복셀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오큐펀시 저 밑에 익스포넨셜 평가지 다 해서 오큐펀시가 아니라 저 익스포넨셜 평가지 다음 트랜스퍼런시 평 아닌가요? 익스포넨셜 평가지 하면 네. 그러니까 저 오큐펀시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이게 익스포넨셜하고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치환하면 맥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큰 맥스값 적어도 하나가 어떤 시레셜드보다 큰 오큐펀시를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뽑아서 쓰는 약간 적어도 하나라도 뭔가 차 있는 것 같으면 풀어내지 않는다. 이거가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익스포넨셜 저쪽으로 로고로 넘기고 네거티브 치하고 이렇게 해서 맥스 값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복셀을 줄여나가면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리얼신이라고 하긴 했지만 마스크드 된 리얼신이라든지 아니면 신테틱신에 대해서 한 3번, 4번 정도 하니까 그냥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전체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 이제 복셀 그리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레이랑 겹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한 애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오큐펀시랑 컬러를 만든 다음에 걔네를 합쳐서 이 프레딕티드 이미지를 하는 거고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점점 이제 샘플링을 줄여나가면서 진행한 샘플링이요 복셀 크기를 줄여나가면서 프루닝 하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실험을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베이스라인이랑 이제 퀄리티랑 렌더링 타임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베리어스 테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테스크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을 한번 확인하는 실험들을 몇 가지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쓰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신테틱 데이터셋이 많고 밑에 이 세 개는 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데이터셋이고요. 베이스라인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 서피스 예상하는 게 이제 SRN이고요. 뉴럴 볼륨 같은 경우는 그 야서 팀에서 만들었던 그 뉴럴 볼륨 그거고요. 넓트 이렇게 세 가지 베이스라인이랑 비교를 하고 있고요. 실제 결과는 이게 지금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아까 SRN 같은 경우는 서피스를 바로 유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러프한 결과, 블러한 결과가 나오고 널트랑 이제
그 두 번째 뉴럴 볼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보시다시피 좀 블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SRI는 굉장히 결과가 안 좋고 포지션 엔코딩을 인베이딩에서 쓰는 거는 사이렌? 사이렌도 약간 커널을 써서 사인 코스인 코스를 써서 저는 인베이딩 보다 엔코처럼 이런 러너블 포지션 엔코딩 한 게 그 텍스처 하이 프리퀀시에 유리한 건 아니었나? 저 콜리 드롭하고 차이는 인베이딩 차이죠. 네 맞습니다. 인베이딩 하고 뭐 샘플링의 차이. 네 인베이딩하고 샘플링 차이. 학습 효율이 더 좋았을 더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딱 그 셀리언십 포인트만 셀리언십 포인트만 샘플링에서 잘 학습하려고 하니까. 네. 그 뒤에 만약에 프루닝이 충분히 됐다면 확실히 샘플링을 그 오브젝트 있는 쪽만 엄청 촘촘하게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수치적으로 봐서도 이제 NSBF 제로가 이제 그 early terminating을 안 하는 경우, 그 뒷부분 신경을 다 고려해서 이제 학습하는 경우이고요. 전체적으로 수치가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차이 안 나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음에 물론 그래도 조금 높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렌더링 스피드인데. 이제 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랑 주황색 요 두 가지가 이제 속도가 빨랐던 뉴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서피스를 가지고 계산한 애들이고 널프는 하이 퀄리티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NSBF는 성능은 널프랑 비슷하거나 더 높으면서 훨씬 컴퓨테이션 속도가 빠르다 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빠른 경우는 한 진짜 한 30대 아니 뭐 네, 훨씬 빠른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시간이 드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만약에 이제 오브젝트가 차 있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얘 학습 효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이제 오른쪽 부분인데 똑같은 오브젝트를 놓고 카메라를 뒤로 쭉 빼면서 하면은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분량이 줄어드니까 더 학습이 빨리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결과가 딱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얘기하기로 넓이가 5메가고 NSBF는 16메가 정도로 나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 렌더링 인도어나 이제 다이나믹 씬에 대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다이나믹 씬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 하나 네트워크를 하나 더 넣어준다고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펑션을 여러 개 해가지고 막 정보를 가져오는 하이퍼 네트워크인가? 그거를 하나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데이터 셋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옥셀이 정보가 같이 있는 경우인데 옥셀 정보가 있을 경우에 얘를 이니셜로 잡아가지고 원래 이 정도 정보였지만 훨씬 더 디테일한 3차원 인도어 씬에 대해서 구현해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노이즈도 많고 거칠거칠한 부분이 보이지만 훨씬 그러니까 원래 널프로는 좀 힘든 테스크인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멀티 씬에 대해서도 러닝을 해봤는데 이게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는 결과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널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였다 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듯이 사실 얘가 복셀 정보로 되어 있으니까 복셀만 일정 위치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제 컴포지트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얘네를 막 에디팅 하는 거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널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복셀 각각 학습시킨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여 넣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도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했을 때 결과라도 그 다음에 복셀 인베딩을 넣은 게 효과가 있었다. 이건 포지셔널 인코딩이고 복셀 인코딩
둘 다 넣었을 때가 제일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하고 복셀 구형은? 아, 그 복셀 인베딩이 이제 그 각 복셀에 있는 거를 32디멘션으로 만드는 그거고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제 각 이제 뽑아낸 그 어그리게이트 된 그 인베딩을 걔를 이제 뭐 네, 아, 인터폴레이션 된 걔를 걔가 포지션 인코딩이에요? 어, 걔가 복셀 인베딩이고 걔가 복셀 인베딩 걔를 이제 한 번 더 포지션을 인코딩해서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 널프에서 그 사인 코사인 그 프리에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한번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널프와 똑같이 이제 포지션을 인코딩도 들어가고 각 복셀에 대해서도 인베딩 형태로 만들어주는 두 가지로 과정을 뽑았는데 근데 아까 트라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거는 네. 인베딩 32디멘션 인베딩 상에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거기에 헷갈리는데 그게 복셀 인베딩이면 포지션 인코딩이죠. 아 그렇게 해서 뽑은 거를 다시 또 인코딩을 한번 더 해주는 인코딩을 한번 더 하는 게 FC 레이어를 한번 더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아까 뭔가 계산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보다 리듬 데이터가 하나 거기에 포지션이 들어가서 포지션 그러니까 복셀 인베딩이 나오고 거기서 트리니어 바이오 인터폴레이션 한 부분에 거기에 사인 거지 포지션 인코딩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아, 일단 이해를 사인 코사인 포지션 인코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32디멘션에 네. 아 근데 이제 인풋 디멘션 공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수식에는 그게 안 들어가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아 수식 들어가 있었던 거. 네. 그 수식에 G7이랑 아 G7이랑 그게 달랐던 게 그거구나. 네, 어 여기 이제 네. 요 뭐라고 아, 포지션 인코딩 앞에 저 네 저 뭐지? 아 그러면 저 아 네 그래도 이제 저 포지션을 인코딩 그러면 콜디네이트의 인코딩 하는 게 아니라 복셀 인베딩 한 거를 포지션을 인코딩까지 거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디멘션이 바뀔 것 같은데 32 디멘션이 어디가 32 디멘션인가? 아 그 부분을 그럼 인코딩 한 게 우선 32요. 어 같습니다. 네, 인코딩은 1차 인코딩은 32 디멘션. 네 포지션의 인코딩은 디멘션이 안 바뀌는 걸 수 있죠. 디멘션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한 개당 2배씩이요. 적어도 2배인가요? 네 그럼 10개 하면 이제 20개. 그냥 포지션 인코딩 할 때 그게 주파수에 따라서 여러 개로 뻥치겠죠. 네 10개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곱하기 10해야 될 것 같은데 20 정도 하면 그래도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IP 올릴 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복셀 인베딩이라는 게 제 픽셀 그러니까 복셀 풀링 말고 다른 것까지 다 보겠다는 얘기라서 저는 약간 이게 포지션 인코딩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넓혀서 하던 사인 코사인 인코딩까지 더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복셀 인베딩이 뭘 학습하길 바라는 건지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포지션 인코딩 한번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게 콜디네이트 정보에 다른 걸 32디멘션까지 인베딩하기를 하는 물리량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단 콜디네이트 자체를 쓰는 것보다 디멘션을 일단 더 넓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지 이게 네, 저도 그냥 든 생각인데 사실 스파스 복셀 필드로 바꾸면 기존에 넣어주는 값보다 사실 그러니까 얘가 인터폴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기존에는 그냥 좌표값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값들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니까 각 복셀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그러니까 주변 정보까지 얘가 담고 있어야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얘가 만약에 진짜 똑같이 RGB 값만 딱 갖고 있으면 너무 사실 인터폴레이션해서 갖다 쓰는 게 블러 그러니까 너무 로우 프리퀀시 정보만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베딩을 좀 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 주변 정보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아마 그 넓은 존버론 그 사람 저자 중에 한 명이 그거를 최근에 어디 냈던 것 같은데 나이스 앤드 그 레이를 샘플링하기 지금 레이 넓은 것 같은 레이 하나만
했던 게 그걸 코드 형태로 레일에 써서 거기서 샘플링해서 나중에 렌더링하는 방식을 ISML에 냈던 거. 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저 복셀 임베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은 것 같아요. 뭐 임베딩 백터 하면 아래는 이런 랭귀지 모델에서 많이 처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고 생각한 게 이제 보통 인풋 이미지 같은 거는 노멀라이즈해서 마이너스에서 1사이로 보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학 인코딩이나 이런 걸 딱 했을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임베딩 벡터로 보내가지고 임베딩 벡터로 보내서 0의 사이에 보통 임베딩 벡터가 마이너스 1로 오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포지션 거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효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정규화하는 효과가 있길 바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 후에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통과하면 그 정규화되어 있는 벡터가 통과된 포지션 인코딩이 나오면 좀 더 좋은 학습이 잘 되는 효과가 기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왜냐면 P가 이제 카메라 포지션에서 측정 중간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정시켜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복셀의 각국 특성에 대해서 특정 핑에 대해서 이미지부터 생각하고 네. 복셀이랑 이제 복셀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특성이 이 복셀을 속할 수 있고 다른 복셀을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의 복셀에 대해서 이미지부터 다른 복셀에 대해서 이미지부터 특성에 대한 이미지부터 각성을 하고 이런 그 포함이 된 소식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P1부터 P8로 일단 되어 있긴 한데 그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꼭지점들만 이렇게 쭈르륵 있는 거에서 해당하는 복셀 하나 딱 정해지면 그거에 맞닿아 있는 점들이 8개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라서 아마 그 복셀마다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점마다만 이렇게 정해지는 그래서 아마 다른 복셀이어도 그러니까 겹치는 공유하는 다른 복셀이어도 아마 같은 값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속 진행 계속 괜찮을까요? 이제 결론 사실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 스파스 복셀 필드라는 걸 적용을 했더니 조금 더 빠르고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보였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나 이런 에디팅, 3차원 에디팅에서도 더 강점을 보인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백그라운드 정보는 그냥 한 값으로 RGB 값으로 그냥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복잡한 백그라운드는 학습이 안 된다. 실제로 여기서도 보인 게 다 배경 지우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졌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리얼타임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프루닝 과정이 좀 잘 안 될 경우에 아무래도 복원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팅 이펙트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라이팅 이펙트 안 되고 리라이팅 같이 이렇게 라이팅 정보를 따서 빼내는 것도 어렵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이제 옥트리를 최근에 좀 논문들에서 본 것 같아서 이것도 변경이 소개를 해주셨던 논문인데 이것도 옥트리 구조로 이제 implicit 학습을 하는 거고 이게 CBPR 2021년 오랄로 선정이 됐었고요. 이것도 이건 ICCV인데 플랜 옥트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ICCV에 오랄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옥트리 관련해서 이런 연구도 있더라
하면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기대는 싫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